엄마, 여기 가만히 있어야 돼. 이상한 버튼 같은 거 누르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. 딱 가만히, 알았지? 또 그 잔소리. 아니, 내가 시체가 가만히만 있게. 안녕하세요. 응? 그거는 누구? 라디오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예준수라고 합니다. 이 프로그램 작가예요. 아, 작가 선생님이구나. 아니요, 선생님은 아니고요. 막내 작가예요, 막내. 아, 그래요. 그 막내 총각 몇 살? 아, 엄마, 뭐 그런 걸 물어봐. 28살입니다. 어? 아이고, 그래. 아이고, 좋은 나이다. 아니, 어, 우리 딸이 32살이니까 그 네 살 더 어리면은 아이고 참 좋다고 봐. 아이고. 아 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내 나이 다 알아. 왜 거짓말하고 난리야. 니는 내 때문에 늦는다고 쌩 난리를 치놓고는. 아이 너 여기서 뭐 하노? 버티고 안 들어가고. 아이씨 미치겠네. 어머니 제가 녹차 한 잔 갖다 드릴까요? 아 그런 거는 뭘. 저 우리 딸이 광고하는 이게 나는 아주 아. 좋다고 막. 네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. 응 그러지. 아이고 일하기는 참 좋은 환경이네. 아이 근데 한밤중에 뭔 라디오는 한다고 그래. 응? 다들 잠들은 앉잖아. 아이고 그거를 누가 듣는다고. 아이고. 네네. 아닙니다. 그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. 뭐래? 손님이 너무 많아서 못 오신대. 나오려면 손님이 들어오고 나오려면 들어오고. 먹으러 온 사람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냐고.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. 어. 아니 그분들한테 생업이잖아. 어. 그럼 대책이 없다는 거야? 시작하자마자 바로 사정 설명하고 그냥 신청곡 받아서 진행할게요. 아님 방송국 앞 떡볶이 아주머니라도 모시고 올까? 아 근데 그 집 떡볶이는 인간적으로 너무 맛이 없지 않나? 응? 그 포장마차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바빠서 안 될 거야. 우리 엄마도 떡볶이 장사해서 내가 잘 알아. 뭐? 아니야! 아 이상한 생각하지 마! 내가 말했잖아! 우리 엄마 말끝마다 2년 전엔 방송 부적합자라고! 안 했나? 금방 망했지 뭐. 싹 말하고 그랬었어. 아 네. 그러시군요. 어 얘기 잘 들었고요, 어머님. 그럼 다음 질문. 자가 먹는 거를 막 얼마나 좋아했는고. 오뎅 꼬지를 꽂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아서면 홀라당 먹어버리고 또 꽂아놓고 홀라당 물어버리고 이라이 뭐. 손님 뭐 이렇게 이씨야 팔지. 아 내가 언제? 아이고. 자 엉덩이는 또 있다마. 해갖고 남수자 여사님? 아이고 그 등치에 어울리도 않게 또 삐지기는 얼마나 잘 삐지는지. 먹지 마라 해서 뭐냐 뭐 서럽다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게 난리 치니까네. 아이고 나는 고마워. 다 먹어보라 이래 되는 거지. 저기 남수자 여사님 오뎅이 아니라 어묵이라고 하셔야 되고요. 아니 거기나 거기나 여기서 누가 그거 못 알아들을 사람도 있겠노? 아, 저 그럼요. 저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요. 집에서는 아무리 이것저것 넣어도 길에서 먹는 그 맛이 안 난다.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? 단딸을 덜 넣어가 그런 기라. 내는 딸을 그냥 막 팍 때려 넣는 기라. 그럼 맛나지. 예. 어머님? 특정 상표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. 다음 질문 드릴게요. 세영이 작아. 신생아 때도 머리통이 막 저래갖고 그나 잘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겠노. 아이고 그래도 이제는 막 살도 빼고 분도 바르고 이쁜 척 해가면서 사람들 태가면 사는 거 보마 막 신기 죽겠어 내가. 저기요 아 오빠 자 한참 뚱뚱할 때도 못 내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기라. 넌 왜 화면에 없어? 조 부장님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대신 콘솔 잡으신 거야. 난 또 어디 아픈가 했지. 넌 그럼 계속 안 나와? 3, 4분은 내가 해야지. 이따가 더 열심히 봐야겠네. 아 맞다. 오늘 끝곡 꼭 들어.
왜? 안 알려줌.